안녕하세요. 올빼미 TV입니다. 여기 충북 이편 또 영상입니다. 여기 이제 지방 캠퍼스 대학이 있는 시골 마을인데 여기 학교도 결국에는 폐교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이제 지방대인데 캠퍼스 이쪽으로 몇개 학과가 이전을 해서 학교 운영을 했는데 문을 닫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아예 뭐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여기 시골 마을에 대학 캠퍼스 들어온다는 또 그런 뉴스가 퍼지자 영걸 해가지고 묻지마 원룸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요 뒤쪽 야산에 보시면은 배 원룸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 뒤쪽에 원룸촌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룸 공동묘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비어 있는 원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업자들이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원룸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가 뭐 폐교가 됐으니까 학생은 당연히 없고, 대학생 하나 바라보고 이 많은 원룸을 지었는데, 일반인들이 여기 이 시골 대학 캠퍼스 옆에 원룸을 얻으러 오지도 않죠. 여기 위치도 상당히 골때립니다. 야산 거의 중턱을 다 깎아가지고, 우리 전원주택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언덕배기에 지어놓고, 마을 입구를 통과해가지고 마을 끝에 들어와야 여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덕배기의 비탈막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는 몇개 원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동남아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단기 숙박을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한 10년 전이죠. 원룸 또 붐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또 원룸 좀돈 된다 하니까 퇴직자들까지 뛰어들어 가지고 원룸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었죠. 이처럼 지어 놓다 보니까 이제 빈방이 많이 생기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살던 집도 팔고 빚도 좀 내고 해가지고 원룸 한 채씩 지어 놓으면은 든든한 노후대책이 된다 해가지고 그 부동산 업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됩니까? 공실이 많은데 수요는 엄청나게 줄었고 공급은 초과 상태고 이렇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치 아프죠. 이 야산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장사 안 됩니다. 보통 그때 지을 때 지상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을 원룸 해가지고 뭐한 10개, 열몇개 이렇게 만들고 4층은 이제 그 원룸 주인의 자택 살림집이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짭짤했습니다. 저희 회사 퇴직한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초기에는 뭐 방이 70%, 80% 차가지고 좀 쏠쏠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진짜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나. 금리 오르는데 이자는 갚아야 되고 방은 이렇게 안 나가고 텅 비어 있고 심지어 이처럼 이제 공사도 중단돼 가지고 부도를 막고 이렇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원룸의 공동묘지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원주택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아파트 투자도 그렇고, 뭐, 돈 된다 하면은 누구나 달라들어서 우죽순 이렇게 건물, 빌딩 세웁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공급만 늘어났지,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차가 있습니까?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실률이 70, 80%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저 밑에 있는 아파트도 보면은 뭐 외노자들
단기 숙박, 그게가 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에 이제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폐 건물로 짓다가 만 건물들이 이 동네에 여러 채가 보입니다. 퇴직을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업자들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사장님, 원룸 하나 지어 놓으면은 확실한 노후 대책이 됩니다. 매달 고정 수익으로 400, 500 들어오고 연금도 받고 하면은 전혀 이제 노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 싼 겁니다.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제 덤탱이 씌우는 거죠. 뭐 고정 수익이 나온다. 뭐 자식보다 든든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그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안 하고는 못 백입니다. 왜? 잘 되는 원룸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런 데는 위치가 꽝입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이 위치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퇴직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한 10년 전 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자식보다 든든하다. 원룸 하나만 있으면 평생 돈벌이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업자들이 많이 부축입니다. 그러면은 퇴직하고 할 일도 없는데, 그럼 원룸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섭니다. 이런 비탈길은 쌉니다. 야산 평당 한 10만 원 하는 거 사가지고 토목공사에서 부지 닦아가 허가 받아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죠.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땅 토목공사하고 해봐야 뭐이 당시에 한 3, 40만 원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분양을 얼마 하느냐? 분양은 평당 뭐 130, 130에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한평 팔아먹으면 100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사기 안 치겠습니까? 당연히 사기 치죠. 그래서 이제 이 올빼미처럼 이런 똑바른 말을 하는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이제 충고를 하면은 그때서야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아, 이미 건물은 이처럼 다 올라가고, 아, 여기 뭐하지? 전원주택? 아, 이게 안 됩니다. 왜? 구조가, 이 원룸은 뭐 조그맣게 7평, 8평 이렇게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구조상 이걸 전원주택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원주택 인기가 지금 바닥으로 다 떨어졌죠. 앞으로 뭐 땅값도 계속 장기적인 하락세로 간다고 하는데 이빈 건물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 없습니다. 완공을 해봐야 이걸 다른 용도로 뭐 모텔로 쓴다? 모텔로도 안 맞습니다. 왜냐면 이 구조상 이 모텔 하려면은 뭐 1실 1주차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구조 이 시스템이 이 건물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모텔은 모텔이고 원룸은 원룸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단하고 지금 스톱 상태로 있는 게 돈을 덜 깨먹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놔둡니다. 이걸 또 뜯어버리려고 해도 이 전부 건축 폐기물입니다. 시멘트 이게 철거 비용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뭐 철거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땅만 판다고 합시다. 여기 야산에 이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들어오는 길도 마을길로 해서 들어와야 되고 입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는 130에 샀지만은 팔려고 하면은 2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20만 원에 또 팔릴까 말까입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의 최대 폐원룸촌이 있는 시골 마을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빚내서 묻지마 영끌 투자를 하면은 이런 비극적인 최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충북 3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